안녕하세요, 라운동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마늘을 좀 캐려고 하는데요. 지금 오전에 와서 두 개의 두둑 중에서 하나의 두둑은 이제 다 캤고요. 예, 오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두둑을 캐려고 하는데요. 지금 계속 가물어가지고 이제 땅이 엄청 딱딱한 상태입니다. 그게 굳어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좀 이렇게 이제 손 세스랑으로 이제 마늘 하나씩 이렇게 캤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힘들긴 한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도라지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삽세스랑 고구마 캘 때 이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삽세스랑을 이용해서 마늘을 캐니까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삽세스랑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지금은 이제 영상 찍느라고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세스랑으로 이제 땅을 들어 올리고 이제 한 사람 이제 마늘을 고르면 이제 조금 더 작업 효율은 좋습니다. 그래서 올해 마늘이 이제 작년하고 그 지금 작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작년에 지금 퇴비를 좀 많이 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하고 크기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. 뭐 우선 캐서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니까 마늘이 한번 들어 올려져서 쑥쑥쑥 이렇게 잘 올라오거든요. 그냥 손으로 해도. 그래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쪽은 땅이 안 들린 것 같은데 예, 마늘의 크기를 좀 보여드리면 좀 뭐 이 정도 중간 정도 아주 큰 마늘은 아닌 조금 중간 정도 사이즈의 큰 이제 마늘 정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작은 이 정도의 마늘이 좀 많이 있고요. 얘는 좀 이거에 비해서는 좀 크긴 한데 뭐 거의 이 정도의 사이즈의 마늘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이렇게 지금 됐고요. 네, 저희가 마늘을 심은 거는 5접을 심었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한쪽을 다 캔 상태에서 10접이 나왔거든요. 이쪽도 이제 지금 다 캐게 되면 비슷한 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20접 정도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해마다 20접 4배 뭐 조금 더 많게는 뭐 22접 아니면 적게는 뭐 19접 뭐 18접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저희 식구가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긴장할 때까지는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늘을 캐고 나서 꼭 마늘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꼭 말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늘에다가 이제 좀 말리시고요. 이제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이번 주에 마늘 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대가 있어야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제 접으로 이제 뭐 반접, 한접 뭐 이렇게 해서 접으로 해서 이제 묶어서 저희는 이제 말리거든요. 이제 뭐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대가 있어야 이제 묶어서 뭐 이제 그늘이 된 이제 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말리면 나중에 이제 김장할 때까지 이제 마늘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. 마늘을 캐서 이제 바로 드실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장기간 좀 보관하신다 그러면 얘를 꼭 그늘에 말리셔야 썩지도 않고 이제 계속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늘진 곳에서 조금 놔뒀다가 그리고서 이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이제 선반 같은 이런 거치대에다가 꼭 말리셔야지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마늘을 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늘은 다 캐고 반접씩 묶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반에 걸어두었네요. 장기 보관하실 때는 꼭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셔야 마늘이 썩지 않거든요. 그래서 꼭 김장할 때까지 이제 마늘을 두신다고 하면 이제 꼭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마늘 캐는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